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법으로 정한 교육행정협의회를 작년에 열지 않았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강원도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다양한 지역교육사업을 협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작년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수차례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회의를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회의를 열 수 있을까? 도교육청은 올 초부터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 오는 9월에서야 정규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교육협력을 위한 그런 방향과 필요성 그리고 그런 가치에 대한 공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강원도가 왜 교육협력 사업 협의를 마뜩찮게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예산 요구가 많아 껄끄럽다는 겁니다.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비해 협조를 구할 만한 사안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비 2배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법에 규정된 회의조차 제쳐놓을 정도로 강원도가 지역 교육협력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